안녕하세요, 이민희입니다. 오늘은 어묵 볶음을 할 거예요. 먼저 어묵 준비해 주시고요. 어떻게 썰든 그거는 또 상관없어요. 저는 오늘은 깍둑 썰기로 해서 해볼게요. 이렇게 준비하시고요. 팬에 불을 올려주시고요. 기름 한 스푼, 두 스푼 정도 할게요. 하고 간장 한 스푼, 두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 하고요. 올리고당으로 단맛은 올리고당으로 할 거예요. 두 스푼, 세 스푼 정도. 이게 간이 오뎅을 먼저 넣고 간하는 거랑 이렇게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오뎅을 넣는 거랑 또 틀려요, 맛이. 멸치볶음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양념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넣으면 더 저도 맛있더라고요. 마늘도 넣고요. 후추도 넣고요. 조금 이렇게 양념이 어우러지면 이제 오뎅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참기름 한 스푼, 깨소금으로 마무리. 너무 맛있겠죠?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!